이번 시간에는 아폴로 솔로를 비롯한 유니버셜 오디오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OBS 스튜디오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하거나 녹화를 할 때 오디오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마이크 소리와 동시에 컴퓨터에서 재생하는 소리도 입력해 볼 겁니다. 마이크는 라우텐 오디오의 LS208을 사용하고 있고 아폴로 솔로 USB에 마이크 1번 입력으로 연결했습니다. 48V 팬텀 파워가 필요한 마이크이기 때문에 팬텀 파워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니버셜 오디오 콘솔 앱에서 아날로그 1번 레벨 미터가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 윈도우 환경에서 OBS 오디오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메뉴, 설정 창을 열고 오디오 탭으로 들어갑니다. 데스크탑 오디오는 컴퓨터에서 재생하는 소리입니다. 기본 장치로 선택하면 윈도우 소리 설정에서 선택한 기본 출력 장치의 사운드를 가져옵니다. 마이크, 보조 오디오는 유니버셜 오디오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만약 데스크탑 오디오와 마이크 오디오 입력이 잘 된다면 이대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 입력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ACO 드라이브를 이용하는 OBS ACO 플러그인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베이스 ACO를 다운로드해 64비트 DLL 파일을 OBS 플러그인 64비트 폴더에 넣어주고 OBS ACO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OBS ACO 3.1 버전은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은 OBS 27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0 버전을 설치하겠습니다. OBS 소스 목록에서 ACO 인풋 캡처를 추가하고 디바이스는 유니버셜 오디오, 포맷은 마이크 하나만 연결했으므로 모노, OBS 채널 1은 마이크를 연결한 1번으로 설정합니다. 이러면 컴퓨터에서 재생 중인 소리와 마이크 소리 모두 OBS로 입력됩니다. 맥 OS에서 OBS는 설정 창을 열고 오디오 탭에 들어가면 데스크탑 오디오 장치는 선택할 수 없고 마이크, 보조 오디오만 유니버셜 오디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기본값으로 마이크 소리만 입력되는데요. 유니버셜 오디오 콘솔 앱 메뉴 뷰 세팅창 IO 매트릭스 탭에서 볼 수 있는 1, 2번 입력 채널만 OBS에서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번 채널을 클릭해서 모니터 L, 2번 채널을 클릭해서 모니터 R로 설정해주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출력되는 상황 그대로 마이크와 컴퓨터 소리가 OBS로 입력됩니다.